미국에서 병회원들의 의사 진료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어떤 효과가 있는지, 어느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. UC 샌디에고 병원과 UW, 즉 위스컨신 대학병원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스탠포드 대학병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의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의사 진료에 최GTP와 같은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의사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감소해 더 많은 환자들을 더 주의깊게 진료할 수 있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. 의사들은 환자 진료 기록을 일일이 쓰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으나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환자들이 여러 질문을 의료진들에게 보냈을 때에도 더 신속하게 답변해주고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심지어 내과 전문의들의 저널인 자바의 조사 결과 200여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환자들은 의사들보다 인공지능 답변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더라도 의사들의 직접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CBS뉴스는 지적했습니다. 인공지능에 기반한 최 gpt 등에게 복잡한 증상을 알리고 물어보더라도 오작동 또는 실수로 잘못된 답변 처방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사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. 환자들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섞여 질문도 복잡하게 하게 될 경우 인공지능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틀린 처방을 내놓을 수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. 또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야 분석해 답변할 수 있는데다가 인간이 하는 것처럼 환자들의 증상과 검사 결과, 보험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등을 종합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용에 제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이어 여러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. 이처럼 채 GTP와 같은 인공지능이 검색 엔진에 접목되면서 인류사회의 대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나 사람만이 할수 있는 감성까지 가미된 소통과 업무에서는 AI가 인간을 도울 수는 있어도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.